비바도 다운로드 해가지고 찾아보면 요거 여기 나와요. 그 자이링스가 그 AMD사에 이제 인수합병이 됐어요. 요 로고가 이제 AMD 로고가 나와요. 구글에서 비바도 다운로드 이렇게 딱 찾아보면 여기 나와요. 여기 보면 자이링스.com 서포트 다운로드 요 이곳이거든요. 여기 딱 클릭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데,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버전이 2023, 뭐22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비추예요. 비추. 왜냐하면 요게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AI 반도체나 가속기 관련된 그런 반도체를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, FPGA 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필요 없거든요. 공부하는 입장에서는. 이거 깔면 하루 걸려요. 하루. 진짜 하루 걸려요. 아무튼 엄청 커. 그래서 여기 그 비바도 아카이브라고 있어요. 옛날 버전, 옛날 그것까지 깔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하는 거는 2020 버전이나 2019 버전. 2019 버전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. 요게 조금 더 가벼워. 아니면 요거 2020에서 .2. .3은 AI나 뭐 이런 게좀더 들어갔을 거예요. 2021 버전까지 거기는 이제 많이 커져요. 많이 커져. 19에서 20도 좀 커지거든요. 그 사이즈가, 그러니까 되게 무거워져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2019 버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. 요거 추천해요. 요거. 아, 최신적 버전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. 그래서 2023 버전을 깔 거예요. 아마 대부분 보면. 거의 그래요.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. 2019 버전, 네, 이 버전 깔면 무난하다.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문제 없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